자, 그럼 오늘은 어떤 운동을 원하시는지 한번. 하체, 엉덩이, 하체. 아우, 하체 너무 힘든데. 그래도 뭐,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루틴은 하체 운동입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는 루틴이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운동 고!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서서 자세를 취해주세요. 이때 양발은 45도 정도 밖으로 향하게 열어주세요. 무릎이 앞쪽이 아닌 엄지발가락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루틴 와이드 스쿼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하나, 둘, 셋, 허리 말리지 않게, 다섯, 손 이렇게 앞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굉장히 힘든 루틴이 될 거예요. 안쪽에 살살 이제 느낌이 오시죠? 호흡은 후, 후, 후. 우와, 쫑 나왔어. 화이팅!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앉는다는 느낌이 아닌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지면서 허벅지가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가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동작 수행 시 무게 중심은 발바닥의 중심. 일어서실 때는 살짝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운동 스쿼트 갑니다. 20초 충분히 쉬셨죠? 그럼 고! 하나. 무릎 앞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다섯. 여섯. 팔을 앞으로 내려가실 때 내미시면 중심이 좀 잡기 쉬우실 거예요. 힘냅시다. 이제 두 번째 운동이에요. 앞으로 몇 개 더 남았어요. 시작이니까 화이팅 하시고 땀 좀 닦으시고. 아, 똑같이 힘들어요. 좀만 더 합시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45도 정도로 접어 허리가 바닥에 붙도록 자세를 취해줍니다. 양팔은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편안하게 놔주시고 그대로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 엉덩이를 지면에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힙업 운동, 힙스러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아,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살짝 더 멀리 하시면 돼요. 쭉! 이거 헬스장에서 하시기 굉장히 좀 민망하죠? 누가 밑에서 보고 있을까봐. 하지만 집이니까 편안하게, 힘차게. 다섯. 여섯. 힙업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쭉쭉 밀어주세요. 호흡은 후. 후. 으아. 으아, 힘들다. 보폭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서서 옆으로 돌아섭니다.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시되 체중이 살짝 앞다리에 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라오실 때는 계단을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시면 앞다리, 엉덩이 쪽에 큰 자극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네 번째 운동 런지 갑니다. 가자! 하나, 둘. 체중 너무 이렇게 앞으로 쏘지 마시고 그대로 수직으로. 다섯. 힘들다고 또 쉰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거잖아요. 빨리 하세요. 나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어도 좀만 버팁시다. 아, 땀나는 거 보세요. 안 나오나? 아, 힘들다. 아니, 안 힘들어. 가자! 호흡. 앞다리가 당겨야 돼요, 엉덩이랑.
뒷다리 여기가 당기신다 그러시면 보폭이 좀 많이 넓으신 거예요. 반대발 끝난 줄 알았죠? 가자,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둘, 아이고 힘들다. 중심 잘 잡아주시고 너무 빨리 내려가지 마시고. 다섯, 아 출사 세지 맙시다. 괴롭다. 어허, 힘들어요. 파이팅 합시다. 나도 힘들어 지금. 우와, 타들어간 느낌 나죠? 여기, 딱 여기에요. 후, 힘드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서포트를 하셔야 돼요. 우와, 야, 완전 리얼이다, 이거 진짜. 보폭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서주세요. 오른쪽으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왼쪽 다리는 쭉 펴고 오른쪽 다리는 스쿼트를 하듯이 구부려줍니다. 무릎이 발가락보다 나오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상체가 앞으로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 운동 다 왔어요. 사이드 런지입니다. 갑시다. 조금 보폭을 넓게 충분히 잡아주시고 그대로 한쪽 발만 스쿼트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말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무릎도 이렇게 앞으로 빠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체중이 뒤로 가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후, 후, 중심 잘 잡고 힘이 빠지니까 자꾸 흔들려요, 저도. 후, 후, 이런 식으로 미시라는 거예요. 후. 아, 손이 공손해집니다. 어, 자꾸 쉬어. 반대발! 이번에도 안 끝났어요. 갑시다. 다 왔어요. 자, 쉬지 마. 짝발 되고 싶어요, 지금? 빨리 하라고. 오른발만 계속 두꺼워져요, 그러면. 어? 왼발도 해줘요, 이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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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바깥쪽이랑 엉덩이. 와! 갑시다. 얼마 안 남았어. 다 왔어, 다 왔어. 으쌰! 으쌰! 다 힘들어요. 가자. 오케이. 모든 동작은 스쿼트와 동일합니다. 피니쉬 동작에서 조금 더 힘차게 지면을 수직으로 밀어주면서 양 발바닥이 지면에서 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착지하실 때는 허벅지로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횟수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운동 다 왔습니다. 점프 스쿼트. 쉬지 말고 바로 갑시다. 아, 충분히. 너무 툭 떨어지지 마시고 자, 무게 받아주면서 후, 후, 후. 오, 발바닥이 지금 바닥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층간소음 걱정하셔서 그러시나? 빨리 뛰세요. 후, 후, 원래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다 왔어요. 후, 늦춰야. 다 왔어요. 둘, 하나만 더 합시다. 와, 여러분들 지금 호흡이 저처럼 이렇게 안 되셨다 그러시면 되게 보여. 요령 비우신 거 한 사이클 더 하세요. 와, 힘들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루틴 있으면 댓글로 많이들 남겨주세요. 후, 여러분들 힘드니까 운동입니다. 아, 힘들어. 오케이, let's go.